언박싱! 뭐부터 볼까요? 두 개 있네요, 두 개? 두 버전이 저희 이번에 있거든요. 이 디테일을 라키들 잘 봐주셔야 돼요. 이게 하나만 사면 Fire Saturday가 되고 이게 두 개 딱 붙여야 Fire Saturday가 되니까 두 개를 꼭 같이 봐주시기를 권장합니다. 또 여기 앞에는 한정판 앨범이고요. 한정판에는 검은색 박스에는 검은 모자 그리고 흰색 박스에는 흰 모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힌트 볼까요? 네. 열자마자 Welcome to my world. 이게 뭔가요? 문 거리에 걸 수 있는. 아, 약간 호텔 컨셉인가요? 아니요, 이거 이 Welcome to my world. 우리 월드에 웰컴 하라고 아. 문을 열어라고요. 열어. 이제 앨범을 열자마자 딱 이렇게 문을 여는 거지. 그렇죠.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. 그럼요, 그럼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CD도 옛날 LP 판처럼 이렇게 돼요. 와, 맞아요. 바이닐이었다. 컨셉이 레트로인 만큼. 첫 장을 넘겨봅니다. 언니의 포토카드야. 벌써 포토카드? 저 포토카드 두 장 있거든요. 자, 여기도 레아 언니와 진이 언니인데. 오~ 이거는 레아 컬렉션이에요. 오~ 이거는 또 뭐 들었어요? 이거는 Call me. 아, 이게 그 따주인가 봐요. 딱지 원형 딱. 그 약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문구점에서 과자 사면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. 맞아. 딱 그런 옛날 감성. 오! 이런 진짜 식으로? 진짜 쇼핑을. 이 값도 있어요, 요즘 유행하는 인생네커. 인생네커. 이거 스티커래요, 여러분. 아셨어요? 몰랐어요. 저희도 지금 처음 아는 사실. 또 진이 언니가 나왔네요. 베레모진. 또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? 마지막에 저희가 약간 라키드한테 짧게나마 편지를 쓴 게 있으니까 이거는 다 보여드릴 수 없고 앨범을 사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궁금하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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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꼭 확인해 주세요. 사진을 한번 볼까요? 좋아요. 각자 최애 사진 하나씩 골까요? 좋다, 좋다. 좋아요. 같이 볼까? 근데 그래?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아. 그래, 나 좋지? 나야 좋지? 네. 저희는 이미 골랐기에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. 오픈. 네. 저희는 이 사진 여기 보면은 진이 언니랑 민지 언니 이제 둘이 나온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찐팬 웃음이에요. 맞아. 이게 약간 이렇게 막 고수세화해서 컨셉 웃은 게 아니고 두부에서 장난치다가 진짜 이렇게 찍힌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저는 너무 약간 자연스러운 웃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제가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민지가 뭐 설명해주면 나는 할 것 같아요. 이거 저희의 픽은 딱 이 레아 언니의 초근접 밀접 샵입니다. 샷입니다. 밀접 샵? 사실 저희도 이걸 골랐거든요. 그래서 중복돼서 바꾼 거예요. 이게 진짜 완전 예쁜 게 화장하고 스타일링하고 헤어 그 모든 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예쁜 잔머리와 이 예쁜 아이라이너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알겠습니다. 넥스팀 저희는 네. 짜잔. 얼굴. 반찬을 골랐어요. 맞아. 약간 잡지 커버, 매거진 커버, 약간 더 옛날 그런 느낌. 그러면은 이제 다 본 것 같으니까 다 봤어요? 블루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좋아요. 네. 여기 색이 Do Not Disturb이야. 아, really? 진짜? 그래서 이거는 웰컴이고 이거는 열어도 된다. 오. 건들지 마. 왜냐면은 이게 또 뭐냐면은 웰컴 투 마이 월드 이걸 처음으로 사시잖아요.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사시는 거죠. 태어날 수 없다,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야. 드나 디스터 방해하지 마. 그렇죠. 나 자기 픽 한 번씩 뽑아볼까요? 이쪽은 또 아까 앨범과 다른 나는 인간 지금 네, 저희의 픽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이 단체 사진. 우리가 바로 시넘이다. 그러니까 옛날 그 가수분들 막 엄청 옛날 막 비틀즈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는 여기 지금 이렇게 두 페이지가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. 네. 근데 한 곳은 지터 언니가 딱 카메라를 보면서 두 분이 같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고 여긴 또 지터 언니가 다른 곳을 또 바라봐주고 있어요. 이렇게 아련한 모습. 아련한 그렇게 네? 쳐다보셔야만 했나요? 그래서 네.
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그러면 이 수다미의 개인컷. 아 진짜 이건 정말 레전드. 아 진짜 너무 예뻐. 너무 잘 나왔어. 저 귀걸이 저 너무 좋아해요.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 찍는 거 실제로 봤을 때도 진짜 되게 예뻤거든요. 첫날 첫신 아니었어요? 맞아요. 이번에 진짜 너무... 헤어스타일링 이런 것도 되게 색다른 버전인 것 같아. 제가 힘의 컷 할 때 울 뻔했었거든요. 왜? 맞아. 무서웠잖아.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맞아 맞아. 저는 얼굴이 더 동그랗게 보일까 봐 그게 무서웠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. 제가 얘기했거든요, 레오. 맞아, 맞아. 예쁠 거라고. 나도 이번에 앞머리 없애서. 어, 맞아. 좀 그랬어. 처음으로. 맞아, 맞아. 다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 저희 Fire Saturday 앨범을 언박싱 해봤습니다. Yes. 어땠어요? 너무 이쁘게 나왔어. 사진들이 진짜 그때 그 시절의 감성으로. 락키들 그리고 여러분. 네. 사고 싶지 않나요? 사고 싶어요. 지금은 홈쇼핑입니다. 사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. 맞아요. 그리고 다 이쁘다. 그리고 약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런 헤어나 메이크업 그리고 작가님 소품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앨범이 나왔다는 그럼요. 생각이 들어서 진짜.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. 울토 앨범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